601번 문제입니다.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602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603번 문제입니다.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604번 문제입니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605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김영수 시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1번.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 2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3번.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4번.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 606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여기서 전화카드 팔아요? 1번. 아니요. 카드는 안 돼요. 2번. 아니요. 현금으로 낼게요. 3번. 아니요. 5,000원에 팔아요. 4번. 아니요. 전화카드는 안 팔아요. 607번 문제입니다. 감기는 다 나았어요? 1번. 아니요. 건강해요. 2번. 아니요. 아직 아파요. 3번. 아니요. 벌써 나갔어요. 4번.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608번 문제입니다. 영화표가 한 장에 얼마예요? 1번. 두 장 주세요. 2번. 7,000원이에요. 3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4번. 어제 친구랑 봤어요. 609번 문제입니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5개 먹었어요. 2번. 5,000원어치 주세요. 3번. 1시간 동안 들었어요.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610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1번 불고기예요. 2번 제가 이영수예요. 3번 맵지 않은 음식이에요. 4번 1인분에 만 원이에요. 611번 문제입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세요? 1번 아니요. 저는 외국에서 왔어요. 2번 아니요.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 3번 아니요. 저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4번 아니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612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드셨어요? 1번 네, 드셨어요. 2번 네, 먹었어요. 3번 네, 들어주세요. 4번 네, 점심시간에 봐요. 613번 문제입니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1번 사과 주스예요. 2번 2,000원이에요. 3번 한 병만 주세요. 4번 주스로 하겠어요. 614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1번 좀 깎아주세요. 2번 걸어서 30분 걸려요. 3번 이 구두는 조금 작아요. 4번 그 바지는 만 원이에요. 615번 문제입니다. 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 1번 이 셔츠가 제일 싸요. 2번 꽃을 선물하려고 해요. 3번 겨울 바지를 살 거예요. 4번 빨간색 옷을 입을 거예요. 616번 문제입니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617번 문제입니다. 이 봉투가 좀 작은데 더 큰 것은 없어요? 1번 네, 크기가 다 달라요. 2번 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3번 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4번 네, 봉투 안에 안 들어가요. 618번 문제입니다. 주스를 드릴까요? 우유를 드릴까요? 1번 우유를 드세요. 2번 주스를 주세요. 3번 물을 마시세요. 4번
커피도 드리세요. 619번 문제입니다. 왜 점심을 안 드세요? 1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2번.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3번.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4번.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620번 문제입니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 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621번 문제입니다.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622번 문제입니다.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세 분입니다. 2번. 3인분 주세요. 3번. 세 개 받습니다. 4번. 3인분 드립니다. 623번 문제입니다.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1번. 어제 샀어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아침에 운동해요. 4번. 친구하고 갔어요. 624번 문제입니다.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현금을 내겠습니다. 2번.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625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1번. 한국말을 배워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626번 문제입니다.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1번. 네. 전화하고 있어요. 2번. 네. 새 걸 사고 싶어요. 3번. 네. 그게 제 휴대폰이에요. 4번. 네. 휴대폰이 세 대 있어요. 627번 문제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가방이 무슨 색이에요? 1번. 까만 색이에요. 2번. 제 가방이에요. 3번. 책이 들어 있어요. 4번. 버스에서 잃어버렸어요. 628번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날씨는 어때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잘 지내고 있어요. 3번. 비가 내리고 있어요. 4번. 중국 생활이 힘들어요. 62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씨가 꽤 춥네요. 내일은 어떨까요? 1번. 어제는 아주 추웠어요. 2번.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3번. 내일은 더 추울 거예요. 4번. 요즘 날씨는 안 추워요. 630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1번. 배가 불러요. 2번. 극장에 가요. 3번. 영화가 슬퍼요. 4번. 허리가 아파요. 631번 문제입니다.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1번.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2번. 흐리고 비가 자주 와요. 3번. 요즘은 별로 안 바빠요. 4번. 서울은 교통이 복잡해요. 632번 문제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릴까요? 1번. 아니요, 그냥 주세요. 2번. 아니요, 설탕이 없어요. 3번. 아니요, 커피로 주세요. 4번. 아니요, 한 잔만 마실 거예요. 633번 문제입니다. 피곤하세요? 1번. 아니요, 안 피곤해요. 2번. 아니요, 가지 않아요. 3번. 아니요, 할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비가 안 와요. 634번 문제입니다. 어디를 다쳤어요? 1번. 사무실에 갔어요. 2번. 다리를 다쳤어요. 3번. 창문을 닫았어요. 4번. 종이를 다 썼어요. 635번 문제입니다. 약을 드시는군요. 어디 아프세요? 1번. 배가 고파요. 2번. 약국에서 샀어요. 3번. 감기에 걸렸어요. 4번. 요즘 아주 바빠요. 636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이 매워요? 1번. 아니요, 안 먹었어요. 2번. 아니요, 맵지 않아요. 3번. 아니요, 맛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637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맛이 어때요? 1번. 조금 매워요. 2번. 저한테
조금 작아요. 3번. 여기서 먹을 거예요. 4번. 요즘은 날마다 바빠요. 63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드실 거예요? 1번. 아니요. 잘 먹었어요. 2번.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3번.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4번. 아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639번 문제입니다. 후식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1번. 커피를 주세요. 2번. 식사 후에 먹어요. 3번. 식당에 가겠습니다. 4번. 소고기로 만들어요. 640번 문제입니다. 반찬을 더 드릴까요? 1번. 아니요. 됐어요. 2번. 아니요. 제가 살게요. 3번.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